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오랜만에 중형뽑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집중해 보시면 열쇠가 하나 이렇게 뿅 달려 있어요. 네, 사장님의 이제 낚시 세팅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낚시 세팅. 네. 일단 이 낚시 세팅을 피해서 앞에 있는 이 번호는 엄청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하나 풀고 그다음에 22번 뒤에 있는 열쇠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인형 밑에 보면 이제 큰 구멍이 있거든요. 아마 열쇠가 딱 사장님의 계획대로 저기 딱 들어갈 거란 말이죠. 캡. 여기는 번호 너무 귀엽기 때문에 이 아이 꼭 뽑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와, 핵 귀여워. 무조건 뽑는다 너는. 뭐 요리조리 하려고 이거를? 어? 가져갈 거 그냥, 아니야? 그냥 가져. 아 진짜? 중형인데 여기서 바로 놓친다고? 바로 놓치지 않을까? 아, 한번 일단 잡아볼게. 저는 항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 그래서 요리조리 토끼를 하고 해서 그런가? 이것도 요리조리를 할라 하네. 아, 오늘 목표 성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낚시에 당해 봅시다 여러분들. 끌려오기는 지금 잘하고 있지? 연으로 성공했네. 우락 딸려온다 딸려온다. 아니면 저 하얀색이랑 같이 들을까? 어 뭘? 하얀색으로 지금? 구멍을 막는 거지. 아 지금? 아 별로겠지? 어 별로. 이씨. 이씨 투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아니면 여기서 열쇠를 들고 와. 그래 제 몸이랑 같이 요리조리해서 뽑아. 그래 지금 오! 아, 아 이런 아 혹시 이건... 몰라 저거 어어 저거 뭐 시기냐 어딘가에 또 오빠가 하면 또 꼼수 부려서 타이에 끼든 어디에 끼든 쓸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해볼게요. 너무 뒤에 근데 구석탱으로 박혀가지고 이거 딱 저렇게 박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리조리 치기 이제 힘든 저 구석으로. 자, 자 만원 넣어 일단.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이쪽으로. 저거는 쉽게 하나로 끌어. 어,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데. 저 타이를 걸던 거 아니면? 쏙 이렇게. 오. 아 안 되나? 너무 되게 구멍을 파놨다. 디그다야? 아. 누가 나왔어 이렇게. 뭔 소리 하는? 오, 안돼. 정말. 오빠 아니 그 하얀색 인형을 없애볼. 아 저 뒤에 있는 거? 어. 아 이거. 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뽑고. 응. 이렇게 끌어당기면 뽑고 생각해 봅시다. 오, 오늘 좀 요리조리 좀 잘 치는데? 오. 어, 디그다 사장님아. 힘드네요. 아, 뒤로 가면 안 돼. 일단 쉽게 꼬이진 않았고. 오, 진짜 좋네. 어, 나이스. 어,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이긴 한다. 이거 오. 꺼내면 어떻게 안 될까? 아, 저 요리조리가 안 되네. 이게 넘친 일자네. 이게 맞나? 이것도 아니네. 아니 여기 보시면 요 검은색 인형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리조리를 못하고 딱 저기 닫히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거 오빠 이거 인형을 들어. 어 뭐 그러니까 요리조리 한번 해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대각선으로. 아, 아니면 인형을 들었으면 들썩들썩하면서 안 끌려올까 열쇠가? 아, 한번 해볼까? 인형도 한번 들어보고 요리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 이런저런 거 다 해보자. 어, 이것도 귀엽다. 낚시 세팅이 아 이거? 응. 이렇게 하면서 실수로 막 오! 봐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니까? 잘하면? 그치? 파이팅! 나 요리조리 이상하게 칠 때가 많아서 사장님을 이겨줘. 어림없다 사장님! 차차티! 오! 너무 좋은데? 아, 와 나왔다. 근데 좀 들어갔다. 이거 어렵게 나왔다 이거는. 잘했죠 이거? 어 너무 잘했는데? 어 어. 좋아요. 아 앞으로 아 까비 파이팅. 아 잠깐만 이 좀 잘 안 맞냐 타이밍 갑자기. 자 진정하시고 낚시를 이겨보자. 오 스톱. 오 대박 너무 좋아요. 어 야 잠깐만 왜 다시 내려갔냐. 왜 다시 내려가. 투수를 완벽하게 치니까 내려가네. 하지만 이거 깊게 쳐야 된다. 오케이. 깊게. 완전 깊다. 쳤어요.
아, 저 아래 인형을 받쳐야 되나? 아, 진짜 어렵네. 아,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무섭다, 무서워. 당했다, 당했어. 하지만 뽑으면 또 많이 달라지지.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깊게 쳐야 될게. 어, 이거 했었을 때 예전에도 이제 깊게 쳐야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상당히 위험.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나올 때 있거든. 당황하지 않고. 아, 절, 어? 잘 모았는데 깊게? 와. 얘는 모으는 게 아니라 깊게 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깊게 칠게요. 으! 됐다! 이거 또 딱딱해서 무게 중심 딱 넘어가는 순간. 어? 어, 설마 이거 센서가 너무 깊은데.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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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 엄청 잘하고 있어. 아, 아 저 아, 저 뭐야 얘. 양이 뭔데? 통지로? 응. 아니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 여기가. 진짜, 진짜 깊잖아, 제일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와, 와. 실화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요? 이거 진짜. 와, 대박. 진짜 깊게 잘 하는데. 한 번만. 아, 알아. 어, 맞다! 에라이님에서 먹었어. 이후로 내 피사기 에라이다. 자, 일단. 초귀요미. 어, 초귀요미 보노보노 하고. 자, 요거. 인형 하나에다가 이제 열쇠 22번까지 와. 아 힘들었다. 쉽지 않아요. 그 상품이 이거예요 여러분. 코코모. 고니가 코코모 닮았잖아요. 엄청 귀엽죠. 이거 집에서 지금 타고 다닐까? 어 타고 다니려고 안 그래도. 애기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어. 심지어 무서움이래 오빠. 무서움? 무서움이야. 여기, 아 여기. 무서움. 근데 이거 무섭다고 하는 줄 알고 속도가 엄청 빠른 줄 알았네. 재밌겠다. 이거 집가 타볼래 나도. 그러니까 엄청 재밌겠죠? 와 이거 앞에 있는 번호 뽑고 그 다음에 뒤에 열쇠까지 마지막에 안 나올 줄 못 뽑을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이 정도면. 나도. 그래서 그냥 에라이 하고 포기했는데 운 좋게 걸려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안 하고 짧은 하나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이 고수 뽑기. 네. 아주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것도 한 방에 또 운이 좋으면 맞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만 원만 해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맛만 봐야 되거든요. 아 실화야? 아, 아니 나 아니다 잡았어 잡았어. 어 서서 가는 거 좋은데. 아 뭐야? 일단 상품이 456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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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예요. 핏 버즈 투 켈텍 켈텍. 어? 아니 근데 가져가지 못해. 아니 이거 뭐 전기가 넘는 겁니까? 심각한데? 아니 아니겠지 설마. 오. 내가 못 잡은 게 아니라 치킨 힘이 없네. 치킨 힘 최악인데? 어. 다시 그래도 꼈어요 뒤쪽에 하나. 아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다행. 아 치킨 힘. 그렇긴 하네 좀. 아니 왜냐면 얘는 가져가는 게 시작이 아니라 저희 꽂혀야 시작일 거예요 아마. 아니면 얘는 뭐 꽂히기도 하고 한 번에 나오는 애인가?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그게 그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오 일단 뽑긴 했는데 자 던져버렸어요. 아 까비. 자 여기서 한번 얘를 이게 잘 못 잡아서 오히려 여기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쵸? 그런데 어? 자 티탑을 만들었어요. 완벽한 티탑? 이거 더 하고 싶다. 근데 기회 두 번 넘었는데 이거 가져가는 거 맞을까? 그러나? 어? 어? 가져가지나? 오! 너무 쉬우고 밖에서 치는데? 이쯤? 이거 세 개 다 잡을 것 같아. 그치? 세 개 다 잡아서 세 개 다 넣는 거야 한 번에. 그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라고. 아하. 야 이건 잡는 것도 제대로 못 잡아. 너무 못 잡아서 좀 어렵긴 하다 이거. 어? 나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에이 오늘은 그래도 우리 코코몬 귀여운 코코몬 뽑았으니까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